플레이.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?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죠. 뭘로 녹화하는 거예요? 이건 녹화하는 거는 아프리카 TV로 하는 거지. 그냥 이거는 뭐지 그거? 템플런 있죠? 템플런. 템플런이랑 비슷해. 템플런이랑 비슷한 건 돼요. 아 근데 이거 하니까 렉이 좀 살짝 있네. 이거 그래픽이 높은 걸로 하면 이런데. 이거 화이트데이 할 때 걱정이다. 화이트데이 할 때 이러면 안 되거든. 여기서 가면서 무기를 얻어야 되네. 아 개 뜯는 소리가 왜 이렇게 크냐. 개 뜯는 소리가 너무 크네요. 그냥 좀비 피하면서 그냥 달리는 거예요. 템플런이랑 비슷하지. 어우 어우 어우. 프레디는 3는 다 깼어요. 나이트메어 빼고. 이제 여기서 무기 주는데 이 무기는 진짜 못 지나가는 곳이 있거든요 가끔. 그걸로 총을 쏴서 가야 돼. 총소리가 안 좋네. 이게 방송오리랑 같이 하다보니까 2보다는 4가 제일 무섭지. 4는 진짜 사람이 할만한 게 안 돼. 아 걔가 물어뜯었네. 걔를 산 이유가 저거지. 2는 무서워. 2는 어렵다고 해야 되겠지?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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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 뻔했다. 총 안 썼으면 죽었어. 어 왜 썼냐? 나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는 걸로 했는데. 무기 쪽 있다. 근데 무기 못 먹겠다. 너무 멀어. 아 작은 마을님 안녕하세요. 프리디 3 나이트메어는 진짜 못 깨. 아 이거 샷건 나와야 좋은데. 이제 후반 가면은 많이 어려워지거든요. 저 닌겐들은 뭐냐고요? 좀비. 좀비지. 좀비예요. 아 왜 곤충 나오냐.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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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이씨. 이게 숨소리는 잘 만들었지. 게임이 무료 게임치고는 숨소리가 너무 잘 만들어졌어. 미션도 있고. 아이고 무기 무기 좀 새로운 것도 나와라. 아우 뭘까 이제 자꾸 이상한 거 나오네. 인간은 왜 님밖에 없죠? 그러게요. 게임이니까 그렇지 뭐. 뭐 게임이 현실성이 있었어? 없잖아. 게임의 현실성은 원래 없었어요. 현실성 있는 거라면은 스카이림. 아 그것도 아니지. 드래곤 샤우터. 아 얘기하다 죽었어 이씨. 아 죽었다. 이거 돈 주고 바로 끝낼 수도 없고. 그냥 무료 게임치고는 정말 좋아요 이게. 트라이 어게인 하기에는 너무 재미없지. 이거는 솔직히 방송용으로는 하기가 좀 애매해요.